크기를 올려볼까? 다 올라가 있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스 타이밍? No, 나이스 타이밍. 라이스는 밥. 그렇죠. 요즘 영어 공부하냐고요? 아니요, 저 영어 공부는 안 하고요. 영어 공부는 안 합니다.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참시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할까요? 라는 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때 오늘 완전 말랑 모짝 찹쌀 떡 같아. 지금 사실 그 뭐야 안무 연습을 하다가 왔는데 지금 메이크업이 돼 있거든요. 진짜 연하게 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오늘 스케줄을 무슨 스케줄인지는 비밀이지만 스케줄을 하나 하고 이제 끝나고 연습실에 와서 이제 멤버들과 안무 연습을 했어요. 근데 멤버들이 저한테 장난쳤어요. 이제 저 스케줄하고 이렇게 왔는데 멤버들이 안무가 바뀌었다. 그래서 안무가 다 바뀌었다 그래서 살짝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뻥이래요. 그래서 아 이러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했어요. 일본어를 말해주세요. 곤방와 포코아 요한데스 다이스키 테코넘트. 아, 전 테코넘트가 뜬지 몰랐다가 클립으로 막 이렇게 뜨길래 봤어요. 아, 저는 너무 웃기던데요, 그게. 동환 형이랑 너무 웃기던데, 저 둘이 하는 거. 클립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끝나고 내일 모레 정도에 한번 보려고요. 구입하고 저는 씻고 대본을 봐야 합니다. 원래 머리도 산발이었는데 빗질 막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까 모자 쓰면서 그 해가지고 근데 지금 스프레이 때문에 고정이 잘 되네요. 동생들은 요한이랑 TV 나온 소감 뭐랬냐고요? 사실 러는 뭐야? 사실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은 어떤 방송이든 이제 얼굴을 비치고 방송을 한번 타게 되면 또 동생들이 원래 착하기도 한데 좀 그래도 행동도 더 조심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방송에 얼굴 나왔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좋아해 주시고 하면은 또 그게 또 동생들
그런 게좀 걱정이 됐죠. 저 입장으로서는, 오빠 입장으로선. 근데 워낙 네, 잘해줘서 네, 방송은 처음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워낙 잘해줘가지고 너무 기특합니다. 유튜브 전참시 클립이 100만이 넘었다고요? 100만이 넘었어요? 클립이? 야, 이거는 어우, 동생들 파워가 정말 대단하네요. 전 걱정을 너무 했는데 동생들 파워가 너무 대단하네요. 복신부 남자. 아, 정말. 아니, 그게 저는 그 뭐 방송이라고 더 그런 게 아니고 둘 지금 보배가 이제 대입이 됐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좀 막내가 좀 대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네. 막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막 단속하고 이러진 않아요. 네. 그러진 않습니다. 동생들 너무 이쁘고 귀여웠다고요? 아, 그럼요. 근데 저는 약간 시간이 된다면 이제 동생들 이쁘거든요, 진짜. 근데 그때 진짜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막 그래가지고 좀 메이크업을 좀 시켜주고 싶었는데 제가 또 그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뭐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오늘 뭔가 아련한 분위기라고요? 진짜요? 굳이 메이크업 안 해도 그럼요. 굳이 메이크업을 안 해도 되긴 한데 그래도 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동생들 나오는데 저는 해주고 싶죠. 더 이쁘게 나오게 하고 싶죠. 네. 방송 그거 보고 레슬링 복싱 그 얘기가 나오고서 저도 이제 체육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이제 레슬링 한 애도 있고 막 이런 애도 있는데 제 친구가 레슬링에도 친한 애들이 있는데 그 사이클하는 친구가 레슬링 그 얘기 그 하자면 저한테 카톡 그 방송을 봤나 봐요. 저한테 카톡으로 요하나 그래서 레슬링 친구 이름 얘기하면서 누구누구한테 처리하라고 얘기해 놓을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든든하죠. 또 친구들도 운동선수들이 되게 많으니까 거의 다죠. 거의 다. 네, 근데 보배랑 보은이가 둘 다 지금 초코송이 머리잖아요. 보배 같은 경우는 더 짧고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게 편하나 봐요. 근데 좀제 생각엔 저는 진짜 저는 운동했을 때 약간 그런 거에서 조금 저는 좀 별로였어요. 저는 머리를 내가 밀면은 운동을 더 잘해지나? 약간 반항심 이런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동생들한테도 굳이 머리 왜 자르냐고. 긴 머리는 솔직히 불편하긴 할 테니까 그래도 단발 정도로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 머리 잘 어울리기 쉽지 않다고요? 그럼요, 잘 어울리기 쉽지 않죠. 아, 맞다. 그거 떴죠? 우리 그 트랙 리스트가 떴죠? 뭔지 이제 뭔지 알겠죠? 바이 바이 바이가 떴잖아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스포를 하는 게 너무 이게 당연한,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약간 전 알고 있으니까. 네. 한국은 더운가요? 한국 많이 더워졌어요. 아까 진짜 옥상에서 지금 촬영을 했는데, 와, 눈이 안 떠지, 햇빛이 이렇게 오는데, 그 옥상 바닥이, 또 흰색 계열이어가지고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막 쏘니까 와 이러고 있다가 눈을 딱 뜨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요. 눈을 떴는데 약간 각막 그 여기를 잃은 느낌. 눈 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보여요 앞이. 약간 이런 느낌. 옥상에서 스케줄 한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한 거지. 작사, 아, 맞아요. 작사를 이번에 두 곡을 참여를 했는데, 잘쓴거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그냥. 그냥 그 주제랑 그 곡에 맞게 좀 썼습니다. 화보? 화보 아닌데. 동표가 요한이 여동생이 귀엽다고 했다고요? 동표도 누굴 귀여워하는구나. 지가 제일 귀여운데. 조그만 게 말이야. 동표는 항상 애교 덩어리예요. 가끔 이제 연락을 해도 애교가 많아요. 말투에. 하트 이모티콘 엄청 보내고. 마크 곤잘레스 비하인드요? 마크 곤잘레스 비하인드는 사실 뭐가 있나? 마크 곤잘레스는 마크 곤잘레스 사진 찍으시는 작가님이랑 작업을 여러 번 했었어가지고 되게 수월하게 되게 잘 찍어주시는 작가님이셔서 되게 수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엄청 너무 감사했죠. 근데 옷이 이뻐요. 근데 확실하게 네 옷이 이뻐요. 겨루기 선수 준비 중인데 너무 힘들다고요? 선수 준비 중이라는 게 무슨 소리지?
학교 팀이 아니라 그냥 운동 힘들어요. 네, 육체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바나나 껍질 아니라니까요. 약간 천사, 천사 이렇게 다 안 나오는데 약간 읽으시네 웃으면서. 천사, 천사예요, 천사. 노란색이어서 그래, 노란색이어서. 바나나 껍질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해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십이나요? 안일십이나요? 왜 굳이 읽고 답을 안 해요? 안일십도 그거 아니에요? 그 봤는데 그거 채팅창을 안 들어가고 그 하는 게 안일십 아니에요? 맞나? 예. 네. 답을 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보면은 카톡을 보면은 아니면 연락 문자 이런 걸 보면은. 그럼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그걸 왜 굳이 보고 답을 안 하는 건가? 자존심인가? 전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그랬어요? 톡방에서 누가 제일 말 많냐? 석화 아니면은 준석. 제일 얘기 많이 하는 친구들. 그렇습니다.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하냐? 그게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피부가 안 좋아지면 굳이 피부과를 왜안가안 가도 될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그 뭐가 나면은 이제 센게 나잖아요. 막센게 나면은 그 염증 주사 같은 걸 맞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염증 주사는 맞으면 좋은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저는 그 피부과 가서 압출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전에 압출을 해봤는데 오. 울 뻔했어요. 힘들더라고요. 압출 참는 거. 염증 주사 있습니다. 염증 주사가 이제 제가 뭐 피부과 뭐 피부 전문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약간 염치하면은 그냥 이틀 뒤면 가라앉는. 피부에 뭐 났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대로 계속 쭉 하다 보면 언젠가 없어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냅두면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동생들을 뭐라고 저장해놨냐고요? 저는 보배는 그냥 그 예전에 말했었는데 그 이모티콘 그 뭐지? 그 분명히 아빠 딸딸 같은데 저는 그냥 그걸 오빠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있고 여자애기 그다음 남자 성인 이렇게 있는 거 있는데 그걸 해놓고 둘째 그다음에 막내 이렇게 해놨어요. 윙크요? 이제 좀 잘해요 윙크. 와 지금 내 얼굴 내가 봤는데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어 진짜.
어 맞아요 그거 그 이모티콘 해놨어요 송은이 선배님 어 그냥 송은이 선배님 처음 봤을 때 뵀을 때 너무 좋으셨어요 그냥 되게 뭔가 잘 챙겨주시고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항상 너무 감사했죠 잘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죠.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뭐야? 요즘 자주 듣는 노래요? 제가 요즘 뭘 듣지? 딱 보면 알수 있죠. 고객님의 멜론 등급이 등급이 VIP로 업그레이드 됐대요. VIP. 일단 지금 그딱 멜론 들어갔을 때 틀어져 있던 노래가 박원 선배님의 노력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김댕 테리 선배님들의 이제 지금 뭐 해? 너 지금 뭐 해? 집이면 나올래? 내가 데리러 갈게. 그냥 몸만 나오면 돼. 술 마실래? 할 것도 없는데. 저녁인데 춥진 않네. 우리 한강 걸으러 갈래? 약간 이런 노래 있어요. 김댕테리님이 아니라 김댕 그리고 반점 그리고 테리. 그러니까 김댕 선배님, 테리 선배님 이렇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솔님의 라이드라고 있어요. 그 솔님 라이드 그 되게 트렌디하고 되게 좋아요 목소리가 노래도 되게 약간 그 뒤집어지는 목소리 그 꺾는 그거 되게 좋아요 라이드 이게 뭐 노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어디야? 아, 왜? 어디야? 걸레 떠나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빼는 애들은 도대체 뭐야? Come like, come like, come like, yeah. 막 이런 노래 있어요. 되게 막 드라이브하면서 막 신나게 놀러 갈때 듣기 좋은 노래. 아 오늘 하람에 떠요? 오늘? 오늘 하람에 떠요? 오늘? 그래? 맞나? 아 맞네 하람에 오늘 뜨네 오늘 그 자정에 저는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그 트랙리스트가 떴잖아요 웨이링 그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쌉이래 하이라이트 부분이 안 나와서 진짜 너무 아쉬워요. 이게 진짜 제가 이름을 하면 진짜 궁금할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이렇게 딱 해놨을까라고 딱 생각하게 오 마이 갓 약간 이랬어요, 저도. 아, 여기서 끊는다고? 약간 이런 느낌? 30 근데 진짜로 곡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오션도 노래가 되게 약간 제 스타일
오션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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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제 스타일. 그 다음에 그 16번째 별 너무 좋아요 진짜. 그것도 이제 하이라이트가 안 나와서 너무 아쉽긴 한데 너무 좋아요. 바이바이바이에서 보컬이야 랩이야? 전부다 둘다 아 병아리 하이킥 도시락 후기.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고 뭔가 그 뭔가 더 좀 특별했던 게 동생들이래. 너무 애기지. 애기들이 이제 막 너무 그 막 영상도 봤거든요. 막 유한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봤는데 와 진짜 너무 뿌듯하고 너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우리 그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 진짜 그걸 먹었는데 다 먹.. 진짜 막 배부른데 막 끝까지 다 먹었어요. 막 제작진분들도 막 요한씨 너무 잘 먹었어요 막. 사실 제가 한 건 아닌데 이제 팬분들께서 해주신 건데 저한테 감사하다 하니까 저는 또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아 웨일이 진짜 하이라이트가 나왔어야 됐는데. 약간 노래 들어 나중에 이따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에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에이 막 이런 느낌. 리얼 힙합. 다시다요? 웬 다시다? 다시다? 다시다 해명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지? 된장.. 아! 전참시 그러니까 이게 아유 이렇게 먼지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그 뭐야 확실히 그 소고기 분말 그 가루가 확실히 맛있기 때문에 조금 넣었어요 조금. 너무 웃긴 거 보여드릴까요? 저 가방이잖아요. 내 가방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지? 뭐지? 막 이거 엄청 생각을 했죠.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그 괜히 막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된장찌개를 하다가 나온 근데 가방에서 꺼내지 않은 혹시 몰라서 이제 어떻게든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혹시 몰라서 맛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놀라했는데 맛있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가방을 왜 바꿨냐고요? 아 솔직히 말하면 대본 넣고 댕기려고 이제 바꿨죠. 그 조그만한 이 핸드백 같은 거에는 안 들어가니까. 아 이제 그 전참씨 얘기를 할까요? 많이들 이제 오셨는데 그냥 전참씨를 보시면 이제
일단 그거 아기 때 동생이랑 겨루기 한거 이제 자주 이제 아빠가 시켰어요. 동생이랑 이제 그 동생이 그 이렇게 안았잖아요. 안고 이렇게 막 애교로 방울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겨루기를 이렇게 하다가 겨루기 이렇게 하다가 크런치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크런치가 되면 이제 막 들고 때리고 막 크런치가 되면 몸싸움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크런치가 되는 상황을 이제 동생이 겨루기를 보면 그 나이 때 이제 동생이 이제 선수들을 하는 겨루기를 보고 언니 오빠들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이제 따라서 이렇게 붙은 거예요. 크런치 동작을. 근데 크런치 동작을 이게 하게 되면 보통 일부러 이렇게 다가가서 하진 않거든요. 약간 막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맞으려고 붙고 막 이런 건데 그때 이렇게 와서 붙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언니 오빠들 하는 걸 보고 따라한 거거든요, 사실. 네. 저도 애교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너무 귀엽죠. 지금 보니까 진짜 그때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오빠를 이렇게 막, 어? 사정없이 두들겨 패부러.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어떻게 동생들 때려요? 어떻게 때립니까? 그래서 근데 맞으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으면서도 뭔가 애들이 이만큼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만큼 컸구나. 막내 발도 찰줄 알고 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아 원래 그 전에 이제 막 운동이랑 막더 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게 나간 거죠. 편집 약간 이런 느낌. 이제 힘들어요. 막 그렇게 맞기만 해도 땀 나요. 근데 원래 나중에 동생들한테 삐지진 않았냐고요? 아 전혀요. 저는 진짜 절대 안 삐지고 일부러 더막 그냥 맞으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잘하죠. 애들 잘하죠. 잘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약간 센스 약간 이런 거. 맞는 영상 진짜 너무 웃겼대. 저도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와 진짜 처참하게 맞았구나. 병아리 촬영 때팬 만난 적 있냐고요? 네. 부산 안녕 했는데요? 오빠 너를 안고 싶어. 안고 싶어. 시간을 돌려. 와, 노래 오랜만이다. 안고 싶어. 널 안고 싶어.
아, 카메라 왜 움직였냐고. 이거 카메라 움직인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캐리어 위에 올려두고 있어가지고 캐리어가 움직이면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사실 이번 앨범들이 다 좋아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뭐 뽑기보다는 그냥 다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쿠키야? 응? 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엄마! 다리 잡아줘. 우리 애기.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오케이, 가까이서 인사 한번 해. 가까이서 인사 한번 하자.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이 쿠키 보인다. 쿠키야. 아니. 쿠키야. 석화가 쿠키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무 귀엽죠? 아, 진짜 얘는 너무 귀여워. 근데 약간 얼굴값 하는 스타일. 꼬리 흔드는 거 봐. 내려달래야. 언니 지금 산책 갈 거야. 아, 진짜? 산책, 쿠키 산책! 산책! 갈까? 산책! 오늘 산책? 목욕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인기가 그냥. 아, 그치. 너무. 얘는 진짜 뭔가 타고났어. 포메 중에서도 약간 너무 어 왜? 안 내려줘서 그래. 안 내려줘서. 빨리 내려줘. 귀여워. 이게 일찍 데리고 나가면은 한 거의 한 1분에 한 번씩 멈춰. 어 먼저 가세요 이러고. 너무 쪼꼬매 진짜. 우리 쿠키는 또 여기 산책을 할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 건물 안에. 네, 그래서 그쪽으로 잠깐 돌다 올것 같고. 어머니 반응이 궁금하다고요? 엄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너무 좋아하시기도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좀 아들이고 막날 데리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러던데. 전참시 그 촬영을 할때 있었어요. 있었는데 엄마가 끝나고 이제 아들 너무 고생했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들 시합 뛸때막 우리 아들 시합 뛸때 엄마가 뒷바라지 하던 때가 되게 그립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자주 못 보니까 자주 못 보니까 약간 저도 너무 죄송하죠 사실. 엄마가 이렇게 우리 엄마는 아들 바보거든요. 아빠는 약간 딸 바보고. 근데 이제 자주 못 보니까 그래도 운동했을 때는 그때도 기숙사를 써서 자주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봤으니까 약간 그리고 방송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엄마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도 엄마가 아니어서 엄마의 그 감정은 잘 모르겠는데 막 그런 소리를 딱 하길래
그랬어요. 진짜 지금도 물론 효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뭔가 좀 물질적인 이런 효도보다는 좀 마음적인 이런 효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조금 너무 죄송하죠, 엄마한테.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막 가끔 집에서 뭐 과일 막 키우는 거 이렇게 찍어서 아들 막 이렇게 막 얘만큼 자랐다 막 이러면은 엄마한테 저 갈 때까지 잘 좀 키워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좀 바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의 효도를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했습니다. 아무튼 곧 하람회가 뜨겠네요. 네. 곧 상반기가 이제 어느 6월 달이니까 거의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 중이네요. 네. 이번 연도 MSG 워너비. 아, 봤어요. 그 상상도 하기 너무 좋아해요. 상상도 하기 노래 이렇게 리메이크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너무 좋던데요, 저는. 상상에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너무 깜짝이야. 눈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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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더쇼 더쇼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저는 그 송이안 님의 그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송이아님 그 활동이 한번 겹쳤었는데 노래를 진짜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대기실에서 노래를 이렇게 옆에서 부르시는데 와, 진짜 그 있잖아요.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너를 비춰줄게 매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비춰줄게. 가사는 잘 모르는데 아, 노래 너무 좋아요. 발 사이즈 265 and 270입니다. 송희은이에요. 송이한님. 송이한. 뭔지 알죠? 노래 너무 좋아요. 오늘 카트라이더 했냐고요? 카트라이더 안 했어요. 카트라이더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타이틀곡 기대된다고요? 타이틀곡 팬분들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 귀로는 좋아요. 제 귀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짧게 나와서 아쉽긴 하지만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들어보면 되게 좋던데.
사람이 공개 될 때까지 하자고요? 같이 듣자고요 이거를? 아 지금 제가 그 대본을 좀 봐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씻지도 못해가지고. 여상지아님이랑 친해졌냐? 어 지금 너무 친하죠. 네 지안이도 여상이도 너무 친하죠.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같이 있어도. 아메리카노 대 요거트 스무디. 이거는 요거트 스무디가 아니라 아메리카노를 저 아메리카노 진짜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매니저 분들이 그냥 카페 음료를 안 물어보고 그냥 아메리카노를 사다 주세요. 뭐 이렇게 누구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만약에 없으면 그냥 아메리카노를 보리차카노라뇨. 아 진짜 이거는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어. 보리차카노라니. 이것은 아메리카노에 대한 모욕이다 이 소리죠. 보리차와 아메리카노는 확연히 다르다. 보리차는 보리로 만들었잖아요.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요? 보리차는 보리로 만들었죠. 보리 맛이 아메리카노는 이제 커피 맞죠? 보리차 보리로 만들었죠? 보리 들어가죠? 네. 아 보리차는 보리 맞고 그래요. 보리차는 보리죠. 아메리카노가 보리입니까? 아니죠.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입니다. 맥메리카노 누구야? 맥메리카노 누구야? 빨리 와. 맥메리카노 누구야? 지금 올라갔거든요. 맥메리카노 지금 내가 얼굴 지금 봤는데 맥메리카노 누구야? 아이 맥메리카노 아니라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오케이? Do you understand? Yeah. 그치 그치 브라질 온드라스 온드로 맥물리카노. 아메리카노. 고양이 소리? 고양이에요. 고양이 소리가 아니라 다리 다리. 어디 거 자주 마시냐고요? 저는 다 마셔요. 그냥 아메리카노 그냥 다. 욕보리카노 안 돼. 이거는 약간 그냥 억양이 너무 진짜 욕 같아. 욕보리카노? 욕보리카노가 뭐예요? 욕보리카노가 커피집 사장님이 좋아하겠다 반샤만 넣었네. 이걸 내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네? 요즘 같이 그 좀 어? 어려운 딱 그 반샤만 들어가면 나는 응?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허세 나온대. 와 진짜 미치겠다. 와 진짜 이거는 허세가 아니라 아메리카노잖아요.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고 보리차는 보리차다. 그 매니저 형이 장난친다고 그 검은 보리를 그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저한테 갖고 온 적이 있어요. 딱 한 입 마시자마자 아메리카노 주세요 했죠. 멋있게. 무슨 말인 줄 알죠. 보리차는 지금 구분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게 달라요. 아니 맛은 다르지. 그럼 맛은 다르니까 맛이 다르니까 아 근데 너무 연하다 이 말이지. 연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말도 안 넘어 지금. 이제 그만. 아메리카노 얘기 그만. 허세안으로 개명하자고요? 우리 아빠 김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김씨예요. 김세안으로 할까요 그러면? 김세안 괜찮나? 아버지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김세안은 어떠세요 아빠? 김허세? 아 근데 너무 허세잖아. 약간 이름부터가 벌써 약간 꼴보기 싫은데요? 김허세? 이름부터 꼴보기 싫어. 당연히 그죠. 별로 그죠. 딱 뭔가 딱 이제 내 친구가 있고 이 친구 이름이 김허세야. 근데 이 친구한테 야, 친구 소개시켜줄게. 봐봐. 지금 친한 게 있네. 서로 이제 뭐 이름 안녕하세요 누구 했는데 어 얘 이름은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 얘 이름 김허세야. 김허세. 김허세. 허세. 김허세. 이렇게 하면 당연히 허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약간 지금 VIP에 토크쇼 하는 기분이거든요, 저 지금. 아, 진짜. 직구죠. 작사하는 거 재밌었냐고요? 좋은데 진짜 빨리 썼어요. 두 곡 다 되게 빨리 쓴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썼어요. 한 그러니까 수정은 계속 했는데 10분? 제 파트를 썼거든요 저는 다. 그렇게 쓰고서 거기서 이제 수정을 조금씩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랩을 쓸 때 약간 뭔가 첫 시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첫 시작. 근데 첫 시작을 하고 나면 조금 수월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 근데 많이 안 써봐서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작가님들께서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어, 다행이다 진짜. 솔직히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귀가 빨개지죠. 귀가 좋은데 약간 온도에 지금 살짝 더워가지고 좀 빨개져요. 저는 귀부터 빨개지는 스타일.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경상도 사투리로 해달라고요? 사랑한데이. 사랑한데이. 사랑한다고. 이런 거 아닌가? 약간 사투리가 약간 거탈기식으로 약간 돼 있어요. 그 지방 그 운동하다 보면 지방 친구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전라도는 약간 약간 이런 거죠. 어미 진짜 환장 하불겄네 막 이러면서 어미 환장 하겄네 막 이런 거. 니 전라도냐? 막 이런 거. 니가 전라도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경상도 같은 경우는 사실 동안 형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형아들 희야 밥 먹나 이러면서. 그리고 약간 그런 경상북도 쪽은 형 경상북도 쪽은 약간 형이에요? 막 이렇게 하고 경상남도 쪽은 형이에요? 약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맞죠? 전라도는 막 야인디 막 이런 세요 약간 억양이. 아 맞냐? 이러면서 맞냐? 아인디 막 이러면서 막 네가 뭐이시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하하대 막 안 그냐? 막 이렇게 아 진짜 막 마음이 진짜 흐벌나게 막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나? 고모들이 전라도 사셔가지고 저 전라도 약간 비유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웃기죠? 저도 이거 하면서 약간 그 좀 맞아가지고 웃긴 게 웃겨요. 충청도는 충청도는 사실 잘 모르는데 불행능교 이게 아닌가? 어 불행능교 아니지 않어? 이렇게 하지 않나? 에이 아니요 네 마음대로요. 와, 이게 약간 충청도 아니에요? 강원도는 약간 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이게 뭐 했습니다. 막 아 그랬더래요. 뭐 이게 강원도. 맞죠 맞죠. 오 나 근데 인간이 잘한다. 네. 용화는 이제 용화는 전라도 화순 이제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투리를 잘 안 해요. 전라도 사투리 저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용화는. 저는 이제 전라도에 산 게 아니라 고모 제 고모가 진짜 많아요. 아빠의 누나들이죠. 아빠의 누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전라도 사투리를 되게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메 뭣이야 막 이러면서 뭣이야 지금 안 보이냐 막 이러면서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지 안 보이냐 이 뭐 이런 거. 원매 진짜 뭐냐고요? 이 이거 진짜 뭐냐고요? 근디 막 이런 거 되게
되게 많이 해요. 맞지 맞지 막 이러면서 네가 요한이야 막 이러면서 네가 요한이요 막 이러면서 전라도가 제일 자신 있긴 해요. 경상도는 맞나? 맞다 아이가. 에이 맞다 아이가. 희야 밥 못나? 아니 물어 막 이런거 밥도 안 먹고 뭐하노? 막 이게 약간 경상도 스타일 아닌가요? 그쵸? 울산은 잘 모르겠어요. 울산 접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울산 잘 모르겠어요. 제법 잘한대. 동환이한테 배웠대. 아니, 동환이한테 배운 건 아니고 이제 예. 그래 맞아요. 하, 여러분 이제 저 이제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2시가 다 돼가지고 저도 이제 내일 너무 또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대본을 빨리 보고 씻고 대본을 보고 알겠습니다. 잘 자래. 아 준서가 울산인데 준서가 막 크게 울산 사투리를 많이 안 써가지고 네 울산은 잘 접해보질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뭐 캡처 타임 한 4개 정도 할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 뭐하지? 누가 나 불렀어. 어 왜? 어 왜? 형 하트 빠빠이 진짜 갈게요 여러분. 종료 빠빠이.